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자, 이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경청은 저절로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왜 경청을 해야 되느냐? 한편으로는 경청을 해주면 상대방의 자기 노출이 촉진이 돼요.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당사자들의 대다수가 문제가 뭐냐면 입을 딱 다물고 산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한다. 그래서 말을 잘하게 하려면 내가 끊임없이 잘 들어줘야 돼. 요만큼 한마디 할 때 잘 들어주고 또 더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야기를 끄집어내줘야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자기 노출 중에 하나가 입을 딱 다물고 있던 애들이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좋은 말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욕부터 나와요. 그렇잖아요.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근데 이 시기를 잘 넘겨야 된다는 거죠. 그거 잘 들어줘야 돼요. 그거 쭉쭉 고름 짜주듯이 쭉쭉 잘 들어주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자기 속마음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기 감정과 욕구와 이거를 소리 지르지 않고 편안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경청을 해야 되는데 이 경청을 한다는 게 가장 핵심이 뭐냐? 여기에서 나왔잖아요. 비판단적으로 들어야 된다. 옳다 그러다가 없어야 된다. 그게 제대로 듣는 겁니다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면서 들으면 거기에서 경청은 스톱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면.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경청을 하는 이유가 뭐냐? 경청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당사자들 대할 때 가족분들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도대체 왜 저러는지 납득이 안 된다. 도대체 특히나 망상 같은 거 가지고 있을 때 도대체 저 쓸데없는 이야기를 왜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때에는 문제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 이런 거죠. 우리는 흔히 보면은 내가 도대체 네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 네 행동이 납득이 안 된다. 네 말이 도대체 내가 네 말이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보면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등등 이렇게 보면 상대방 보고 잘못됐다 해요. 도대체 갔다가 그러니까 상대방 보고 네가 다르게 행동해라. 네가 다르게 말해라. 내가 도대체 네 말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네가 내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해봐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 결국 이제 이해가 돼야 그때부터 나도 뭐 어떻게 이해가 돼야 나도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뭐 무슨 반응을 하겠죠. 나도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처신처세를 해야 될지가 나오겠죠.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대꾸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관건인데 결국은 이 모든 이를 결정짓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세상살이는 내가 뭐 책으로도 배웠고 또 세상살이 경험을 통해서도 대다수 보통 사람들의 행동은 이해가 돼요. 대다수 보통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면 대체로 때때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이 병이 어려운 점은 이 병의 증상들은 낯설고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또 음성 증상, 내지는 조증 증상, 울증 증상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로서 그런 행동들을 많이 못 접해봤기 때문에 어쩌다가 정말 내 자식을 통해서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전 지식이 없고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 찾아다니죠. 의사한테 찾아가서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하는 겁니까? 의사한테 물어보고 또 상담사한테 물어보고 여기저기 가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그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저한테 와서 지금처럼 교육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교육만으로도 부족하면 또 상담 신청해서 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 저러는 겁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지금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 또 상담을 청하면 상담도 해드리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지에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느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가만히 보세요. 답은 누구에게 있다? 답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 본인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날 의사한테 묻고 저한테 묻고 저한테 묻고 해봐야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힌트가 될 뿐이죠. 전문가들이라고 묻는다고 다 바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 자신이 몰라서 엉뚱하게 코치해주는 전문가 수두룩해요. 뭔 말이냐면 망상도, 환청도, 당사자들의 증상도 겉보기하고 속은 달라요. 제가 맨날 수박에 비유하잖아요. 수박이 겉은 버렇지만 안은 빨갛잖아요. 겉보기와 속은 전혀 다른데 상당수 전문가들이, 이 속을 들여다본 전문가들이 많지 않아요. 평생을, 예를 들어서 내가 30년을 내가 평생을 내가 조현병 환자 보고 살았다. 평생을 조현병 환자 보면 뭐예요? 5분 내 10분, 길어야 5분 10분밖에 안 보는데, 그러고 평생을 보는데 겉모습만 보고 아 저거 망상이네, 아 저거 환청이네, 아 저건 와야 되는 행동이네, 저거는 뭐네,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30년을 조현병 환자를 봐도 조현병 환자들 망상이 뭔지를 몰라요. 망상의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망상의 환청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고 몰라요. 망상이 뭐냐 환청이 뭐냐 알려고 하면 망상을 지닌 환자의 이야기를 끝없이 들어봐야 돼요. 얼마나? 1시간? 2시간? 1시간, 2시간 듣고 모르죠.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 10시간? 20시간?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100시간? 200시간? 한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의 망상을 이해하려면 무수히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조금 조금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시간, 두 시간 이야기 들으면 아주 표면적인 이야기만 나와요. 10시간, 20시간째 이야기 들으면 그거보다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100시간, 200시간 들으면 비로소 서로 간에 조금 뭐가 통할 수 있는 정도가 돼요. 끊임없이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저처럼 망상이다 환청이다 등등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의 속마음에 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애를 애를 쓰면서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저한테 어떤 내담자가 처음 왔다, 망상을 이야기한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망상은 저로서는 처음 듣는 망상인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을 수는 있어요. 다 비슷한 이야기하면 CCTV 이야기. 다들 CCTV 이야기예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누가 나를 미행한다. 누가 나를 감시한다. 내 이야기가 온 SNS상에 돌아다닌다. 유튜브로 내 말을 한다. 등등. 이거는 다들 많이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아이돌 가수 누가 나를 좋아한다, 나하고 결혼하기로 했다, 뭐 언제 되면 나를 찾아온다 했다 등등 이런 이야기들, 별의별 이야기 많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계시를 했다, 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부처다, 뭐 등등 별의별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 이 친구가 자기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자기를 미행한다 라고 한다고 해서 다른 친구, 그 전에까지 내가 그런 이야기를 10명, 20명, 30명한테 들었다, 그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일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표면적으로만 CCTV가 등장하는 거지, 그래 그 CCTV가 도대체 어떤 것이고 그래서 니를 어떻게 미행하고 어떻게 됐고 등등 물으면, 좀 더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나로서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명 한 명의 환자들이 지니고 있는 이야기는 다 그 한 명 한 명의 고유한 이야기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똑같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야기를,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쪽으로 제껴놓고 이 친구의 이야기를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내가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본격적인 스토리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비유해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드라마. 우리 당사자들의 망상을 마치 연속극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듣는 것처럼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그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드라마 이야기를 들 때, 우리가 드라마 볼 때 드라마에 옳다 그러다가 없잖아요. 다큐멘터리 같으면, 역사물 다큐멘터리 같으면 옳다 그러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드라마는 다 옳다 그러다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SF 드라마들, 공상과학 이런 드라마들이 많으니까 사람이 갑자기 미래로 갔다가 현재로 오기도 하고 사람이 뿅 하고 바뀌기도 하고 벽에서 사람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공중을 날아다니기도 하잖아요. 그게 옳다 그러다가 어디 있어요? 벽에서 사람 튀어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드라마 보다가 말고 갔다가 저런 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벽에서 사람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내가 앉아서 강의하다가 말고 갑자기 두두두둑 쇠로 전혀 다른 재질로 된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고 얼굴이 갑자기 바뀌어서 배정균인지 알았는데 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남자인지 알았는데 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드라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르고가 없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옳고 그르고가 없습니다. 망상을 드라마처럼 생각하고 듣는다는 것은 옳고 그르다는 생각 없이 듣는 겁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제가 드라마에 비유했던 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무수히 많은 드라마를 봤어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연속극 보는 광이어서 지금까지 몇백 편의 연속극을 봤어요. 근데 새로운 어떤 연속극이 탁 나왔단 말이에요. 서로 남녀 관계를 다루는 연속극이 탁 나왔다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몇백 편의 연속극을 봤다고 해서 아, 저 연속극 볼 필요 없어. 나는 이때까지 남녀 간의 애정물 연속극 수도 없이 봤는데 저거 스토리 뻔해. 저거는 뭐 이렇게 될 거야. 맞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연속극은 다 서로 다 달라요. 애정물이라도 다 서로 다 달라요. 그렇죠? 이 친구의 CCTV 이야기를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이 친구의 CCTV 이야기는 또 다른 스토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은 망상을 들을 때 환청 이야기를 들을 때 또는 다른 당사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 기본 전제가 어떻게 돼야 된다? 나는 모른다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아는 바가 없다. 저 친구의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 저 친구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저 친구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나는 모른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야기한 비판단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가 돼야 돼요.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매일처럼 내 행동을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를 해요. 내가 화장실에서 뭐 하는지까지 다 보고 그거를 테레비로 유튜브로 계속 방영을 해대서 내가 쪽팔려서 못 살겠어요 라고 한다고 했을 때 자,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다 안 맞는 이야기다, 자, 저거는 망상이야 안 맞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이야기를 더 이상 못 들어요. 그렇잖아요. 들을 가치가 없어. 저건 헛된 소리 하는 순간에 그 말은 못 들어요. 그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라는데 뭐냐면 제 이야기가 모른다로 간다는 게 뭐냐면 상당수의 경우에는 보니까 저게 다 망상이던데 저건 뭐 뻔한 망상의 스토리인데 근데 내가 저 친구의 집에 CCTV가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제 눈으로 가서 확인 안 했잖아요. 제가 경찰한테 조사 의뢰 안 해봤잖아요. 지금 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경찰이 아니잖아요. 저는 상담자지. 경찰로서 내가 지금 저 집에 CCTV가 설치된 게 맞아? 아니야? 이거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조사해보지도 않았고 내가 지금 그걸 판단하는 게 내 임무도 아닌데
저 친구가 자기가 자기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라고 하면 할 때 내가 저건 망상이야. 저건 틀렸어. 틀렸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100% 맞다고 장담할 길이 없잖아요. 틀렸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직접 조사해 본 게 아니고 경찰에 조사 의뢰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우리 집에 CCTV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 같은 경우에 그래요? 그게 무슨 이야기죠?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거 아셨을 때 많이 놀라셨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유튜브에 방송이 돼가지고 유튜브에 그런 게 본인이 갔다가 혼자 속으로 생각했는 게 막 유튜브에 방송되고 한다면 본인은 되게 놀라셨을 것 같아요. 되게 쪽팔렸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럼 그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대처했어요? 그래서 고소를 할까 막 어떨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걸 듣다가 고소를 그래서 지금 뭐 고소를 하려고 해요. 내지는 그래서 경찰에 고소했어요. 경찰은 그럼 고소 잘하셨어요. 당연히 고소해야죠. 누군가가 그렇게 방송에서 내 욕을 해댄다면 그것도 더군다나 내 생각을 읽고 그걸 욕을 해댄다면 그건 참고 지나가기가 참 어렵겠네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들어준다는 게.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래요. 어떻게 진척이 있나요? 그리고 경찰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본인은 좀 더 속이 편해졌나요? 아니요. 제가 막 유튜브 그래서 고소하고 뭐 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더 뭐 온 사방에서 유튜브마다 다 제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거기에다가 막 욕하는 소리가 이제 막 들리고 점점 막 심해져서 그래요? 그럼 또 등등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는 제가 참고 아무리 억울해도 제가 참고 이제 고소 안 할라 해요. 그냥 참고 지나갈라 해요. 그 참고 열심히 지나가 보니까 이제 어떻던가요? 참고 지나가니까 전에보다 좀 그래도 덜해졌어요. 쟤들도 제가 자기들 안 갈구니까 자기들도 저를 시비를 좀 덜 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둥둥둥둥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이야기 들어주고 그거 하더만 근데 요즘에 유튜브 봤더니 좀 희한하게 제 편이 돼서 이야기해 주는 유튜브 방송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요새 그거 열심히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방송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른다라고 들어준다는 거예요. 모른다가 기본 전제가 돼야 돼요. 제가 부모 자식 간에 부모들이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자식인데 내가 모르겠느냐? 내 자식은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에 부모님들이 자식을 알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내 자식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수박 겉모습 보고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자식을 알려고 하면 자식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만이 자식을 알 수 있어요. 진짜로 알려고 할 때는. 그래도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모른다가 전제가 될 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른다가 전제가 돼서 옳다 그러다가 없이 그래요 그래요 하고 이렇게 이제 귀를 기울여 듣는데 듣다가 보면은 그래서 이해가 되잖아요. 아 그래서 집에 CCTV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군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러이런 행동을 했는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그래서 한 군데에서 그렇게 방송을 해서 그 긴가민가 했는데 또 딴 데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딴 데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종합해 보니까 그 이야기가 맞더라. 아 결국은 그래서 여러 군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종합해서 아 그래서 CCTV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군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군요. 내가 이제 이해를 내가 말을 잘 듣고 아 그래서 저 친구가 저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가 보다. 아 그래서 화가 났던가 보다. 라고 아 그래서 CCTV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군요. 라고 했을 때 본인이 예 맞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면은 내가 지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본인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제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알게 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제가 이래 이래서 이랬는데요 하면 그럼 다시 들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판단하는 건 이해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거를 이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 말을 듣고 내가 아하 하고 내 멋대로 판단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고는 그거를 내가 지를 알았다.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안 게 아니라
그건 완전히 내 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거는 안 게 아니에요. 알았다는 건 뭐냐? 이해를 했다. 알았다는 거는 내가 알았는지 내가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의 답은 누가 갖고 있다? 지가 갖고 있다 했잖아요. 정답은 지가 갖고 있어요.